아니 여기가 무서운 곳이니까 숨긴 거 아니야. 이거나 저거나 아무튼 싸붙으면 싸봐. 개웃기네. I need a pay me $1,000 uninstall yourself. 그럼 I need lamb. 우라는 뭐야? Buy me ketchup. 이블 오페라. 오페라가 이제 브라우저인데 밈 코인을 좀 탔어요 얘네들이. Uninstall yourself. 야 컴퓨터 키면은 엣지 깔려있어? 니가 지워. 애플페이. 5만원권이 생긴 이유? 뭐 사과박스? 애플페이. 10만원권이 이것 때문에 안 생겼다면서. 스카월드님 영상에서 봤는데 현금 요즘 쓰는 사람 있나요?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엔화 쓴 거 말고 한국 와서 현금 쓴 게 없는 것 같아. 일본 여행 갔다 와서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 옛날 10만원 지금 10만원 느낌이 달라. 옛날 10만원이면 막 와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요즘 10만원? 모바일 같이 한번 하면 끝인데? 이제 재민이들 용돈 디폴트 기대값 10만원으로 올라가서 안 돼? 그러니까 좀 무섭다. 요즘 애들은 그 1,000원권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에이 이런다며. 만원 용돈 주면 아 만원 뭐 5만원권 정도는 돼야. 근데 이제는 한 10만원 정도 돼야 이럴 거 아니야. 10만원도 10만원이라고 안 할 것 같아. 1트럭 주세요 1트럭. 딱 트럭이라 그게. 트럭이 뭐냐면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게 1트럭이거든요. 보통 12만원 정도 해. 딱 1트럭이거든. 치밀한 계획과 유행의 분석으로 밈 올리기. 맨캐싱. 잘 모르겠고. 평소에 회피 스펙이 높아야 되는 이유. 와 이제 안 넘어지네?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위험하다. 3륜 차여서 피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4륜 차였으면 박는 거 아니야. 3륜 차여가지고 이렇게 쓱. 이 녀석 요즘 재민이들이라니까. 만 원이 귀한 줄 모르고 이게 5만 원권이나 10만 원권이었으면 이렇게 안 뜯어먹는데 3만 원 줬다고 지금. 진상들만 이해 못하는 편의점 이용법. 얘한테 반말하면 안 됨. 그거 저거라는 담배는 없음. 나는 그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난 불편하던데.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겠고. 쓰면 갖다 놔야 됨. 디폴트 아닙니까? 돈 주고 사야 됨. 당연한 거죠. 쓰는 사람이 치워야 함. 당연한 거죠. 던지면 안 돼. 던지는 사람 있어. 뭐 이렇게 던지나? 표창처럼? 이걸 왜 던지지? 이상하네. 여기 없다면 없는 거임. 아 뭐 창고 가서 좀 뒤져봐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So each ball is $3,000. A $3,000 ball right there. 3,000달러 버리래. 2,400달러 잃어버렸대 지금 방금. 뭐야 이게? 도박이야? 계속 까먹고 있는 건데. 저 SQC라는 유튜버가 돈이 있는데 이걸로 도박을 하나 봐. Come on. 진짜 돈 같은데? Bro, he's losing. Oh, he had a nine. These are all $3,000, guys. This is $3,000. $3,000. 저 공 하나당 3,000달러래요. There you go. There you go. 지금 방금 4배 한번 걸렸어. More, more, more. There you go. Keep going. 방금 또 400 걸렸어. The money going down right there. Always do another one. So 585,000 down to 432. 잠깐만. 몇 달러야? 저기 몇 달러? 계산이 안 되는데. 300만 달러였는데 350만 달러. 350만 달러에서 340만 달러까지 있어. 10만 달러가 대충 얼마야? 뭐? 내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죠? 뭐? 그럼 350만 달러는 얼마야? 47억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공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게임을 하면 수학적으로 돈을 잃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유일한 것은 맥도날드 직원이 스트리머보다 뇌세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인셀 댄 스트리머. 좋아요 3,000개. 이 영상은 도박에 대한 완벽한 예의자 설명입니다.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맥도날드 직원이 한 달에 3,000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와우. 1억이면은 지금 저걸로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네. 이게 지금 여기서 1억이 써졌다는 게 지금 상상이 안 가.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웬만한 우리나라 그 어디 1억 연봉이 지금 날라간 거거든.
이 사이트 어디 사이트야? 무섭네요. 아직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미국 로또 파워볼의 당첨 금액이 15억 5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15억 5천만 원이 아니고요. 15억 5천 달러입니다. 달러. 원이 아니고 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야, 저거 만약에 당첨되면은 세금만 얼마 가져가는 거야? 버튜버도 버튜버 여친 사귀는데 뭔 말이야? 여친과 메탈 3? 걸키싱이야? 걸키싱이야? 이쁜 사랑하세요.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숨기고 애플 스토어로 빠져나오는 날에 이분 놀리지 마세요. 이분 얼굴이 원래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불났는데 불 꺼서 승진했다. 제조업인데 공장에서 불나서 소화기로 불 꺼서 특진했어. 지금 생각해도 뭔 정신으로 그랬는데 그냥 약간 너무 창피해. 500명 중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됨. 제조업 같은 그런 공장 불나면요 엄청 커져요. 이게 초기에 진압을 하냐 못하냐가 이건 특진 시켜줘야지. 사장님이 그냥 너무 좋아하겠네. 만날 때마다 어이 우리 히로 이럴 거 아니야. 꺼졌으니까 저기 얼마나 돈을 세이브했겠어. 예를 들면 왜 자꾸 상을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수상소감을 살인 예고로 만드는지. 하필 또 이분이 들면 좀 그런 게 한번 전적 있으셔. 한번 전적 있으셔가지고 요즘 결혼식장 친구 누나 결혼식 뷔페인데 노리신 레퀴엠 노래들인데 별 생각 없이 유튜브 탑 100 트는 매장들 많음. 근데 이건 잘못이라고 하기가 이상한 거지. 그치? 그냥 탑 100 트는 건데. 아니 모르겠음. 그냥 탑100 켜놓기도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아니 탑100에 뭐 로리신 레퀴엠이 뭔지도 어떻게 알아. 그런 일반인들이 우리같이 인터넷 많이 한 사람들이 알지. 업소용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 제일 싼 데가 탑100 틀어주는 거래요. 그런 거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어디 밥 먹다가 저 로리신 레퀴엠 노래가 나와. 그래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 혼자서 갑자기 어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기요 이거 노래 이거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러는 거죠 앞에서. 어? 남궁형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냥 모른 척해. 모른 척해. 그냥 이장 물고 모른 척. 프로포즈 100% 성공하는 방법이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에서 저 가차 재화예요. 가차 재화. 이게 하나당 1법인데 그러니까 180번을 뽑을 수 있는 가차인데 갠신입니다. 갠신. 180법이면은 한 2트럭인가요? 2트럭인가 3트럭인가 아무튼 한 20만원? 15만원 정도 할까요? 아무튼 1트럭이 50복이야? 1트럭이 50복이야? 그러면은 3트럭 넘어가는 거네? 3.5트럭. 와 그럼 한 4-50만원 정도? 와 진짜 반지 하나 값이네. 악어랑 피자가 아니고 이제 도넛이랑 사슴이에요? 아 더러워 진짜. 이거 뭔데 야발. 추억의 건빵. 분명 건빵이었는데 술 먹고 개가 됐으니까 뭐.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간식. 죄송합니다. 색소 무첨가. 네. 추억의 건빵. 견빵이 아니고 자, 나 조용. 뭔가 있어. 자, 이제 안 보이긴 하네. 견빵인지 건빵인지 색소인지 얘는 누군데 적국지 내놓고 다니냐? 미쳤네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미쳤지? 말세네 말세. 사이버펑크 도전과제 이름인가봐. 본인 빨리 가는 상상함. 안녕하세요. 대전 감사합니다. 2권 이후로 번역 끊긴 거 같는데 3권부터 그냥 제가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허겁지겁 3권을 낸 거야? 천재인데?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뭐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야 네가 안 하면 그냥 내가 해버린다 라고 하니까 허겁지겁 3권. 이건 협박인가 협박이 아닌 것인가. 저도 가끔씩 댓글로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 있어요. 왜 오늘 영상 안 올라옴? 왜 오늘 밈 안 봄? 왜 오늘 뭐 안 함?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어. 근데 와 이 선생님이 미쳤는데?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바로?
야, 저건 예상 못했다. 대박. 중고생까지 신종 마약 투약 합법. 저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가만히. 이거 근데 연관 검색 아닌가?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그 저기 이 컴퓨터가 누구 컴퓨터? 자, 인터넷 루인드 페니 파커. Leave me alone. Akira. 뭐야? 저기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피규어가 상태가? 저것도 뭐야? 대체 이런 그림을 왜 그리는 거야? 성교육 영상 올렸는데 너무 잘된 버튜버 이주인 씨, 저번에 제 영상에 댓글 달았잖아. 생방송에서 성교육하는 버튜버. 공약을 달성해서 다음 강의를 위해 해당 댓글에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성교육 질문 받는데. 촉수가 뭔지 알려달라고? 역시 자극적인 게 사람들이 성에 관심 많나 봐. 나도 해달라고 성교육?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어질어질하네. 나한테 하지 말고 이분한테 가서 하세요. 뭘 다 알면서. 어지럽네. 넘어가자 빨리. 이주인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제가 이것만 봤는데도 지금 채팅이 어질어질한데 쉽지 않네요. 파이팅. 공연 애니메이션 예산이 만 원만 남았을 때. 뭐야 이게.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승원아, 너 혹시 내 정력 보충제 먹었어? 나 시각 장애인이야. 아, 먹었어. 미안해. 아, 예. 수화를 했네요. 이제 유행하는 어떤 밈인가 봐. 근데 저런 거 되게 많다. 되게 많네요. 주먹 세 개는 뭐야, 이거. 주먹 하나, 둘, 셋. 이거 뭔데? 이씨, 뭐야, 이거. 주먹 세 개, 이거. 말 안 하면 세 번 패겠다고? 대답 안 하면 주먹 세 대 날아간다? 했냐고. 은행을 털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은행나무를 털고 있다든가. 저러면 안 되죠. 웃기긴 한데. 웃기긴 한데. 그럼 안 돼. 내가 타르코프 할 때 마인드. 내가 사람은 좀 죽였지만 사실 싸움을 싫어하고. 타르코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죽였다. 그렇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죠?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못 되는 이유는? 녹음 안 되니까. 스스로 얼어 죽은 걸 뭐라 하는지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얼어 죽은 걸 뭐라 하는지 아시는 분? 그거는 자동사. 오늘 날씨 요약. 갑자기 겨울이 됐잖아. 갑자기 한겨울이잖아.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들어가는 거 귀엽다. 말 되게 귀엽다. 히어로는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더 대단할지는 3월 6일 캡틴 마블이 증명할 것이다. 폭풍 전야가 온다. 캡틴 마블이 나왔을 때도 비웃을 수 있을까? 너무 애들이야. 너무 그냥 중고등학교 그냥 철도 않는 놈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뭔지 알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건데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아. 내가 원래 맨 처음에 이 스파이더맨을 사실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 민폐인 거야 애가. 가는 데마다 민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짜증났는데 나중에 이제 좀 어른스러워지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그냥 너무 재민이 같아. 뭔지 알죠? 너무 재민이 같아. 사람들이 SNS에 주로 올리는 것. 인스타는 여자들 몸 좀 그렇긴 해요. 좀 이쁜 누나들 보러 가고. 트위터는 자 조용. 틱톡은 춤 보러 가는 곳이죠. 춤 보러 가는 곳. 레딧은 레딧은 이제 다 모아서 품평하는 곳. 아, 그럼 그렇지. 집합소. 대학교 근황?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응애 나 대학생. 응애 나 응애야. 우울해서 빵을 구입한 아내. 우울해서 빵을 샀어. 이거 뭐냐. 나 밑도 끝도 없이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러길래 우울한데 무슨 빵을 사? 한 이거 10번 반복하고 방 들어가더니 안 나옴. 뭐가 웃긴 거야? 빵 사면은 뭐 빵이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그걸로 기분
전화를 하려고 산 거야? 아 우울하니까 위로해 달라고. 그럼 우울하다고 얘기하지. 우울한데 빵을 샀다고 왜 빵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잘했네. 어 잘 샀네. 맛있게 먹어. 나도 빵 무슨 빵인데? 나도 좀 줘. 진짜 잘 모르겠네요. 저는 공감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여자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라고 할 뻔. 네. 허벅지 4천 왕이래요. 3번 어떻게 참음? 네, 전 개인적으로 2번입니다. 2번. 네. 네. 다섯 번째, 5번. 네. 새로운 참전. 쌤 못 참죠. 허벅지 봐. 와우. 꿀벅지. 뭐야 이게. 이런 거 만들지 마 인마. 뒤에 피자 있는 거 봐봐. 지렸다. 고대부터 이어진 싸움. 역사가 있는 싸움이었네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 힘내. 신께서 비구나. 널 마음에 내가 감읍했으니 앞으로 김밥에서 뺀 햄을 모두 모아 돼지 한 마리만큼의 무기로 만들어오라. 그리하면 내가 돼지를 살려줄 것이다 하시매 비건이 그 말을 믿고 햄을 빼기 시작하니 음식물 쓰레기 만들었더라. 미쳤나봐. 드디어 바스트 머핀이 구현된 오버워치 신규 스킨. 아 이거 봤어요. 네, 미친 거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스킬은 이런 게 아닌데 대체 이런 걸 왜 구현을 하는 거야? 아니 뭐 남자도 이런 거 있으면 여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뻔. 동물의 숲. 카바이 뉴 미 English need to learn you. Me buy a new car. <양식하고 있는 거야>? 저 부모님 모시고 턱걸이 1년차 사진. 이건 3개월차고요. 이건 1년차를. 야, 옷걸이 살 필요가 없겠는걸요? 한국의 다족 보행 병기가 왜 필요함? 이족 보행 병기 이렇게 많은데 값싸고. 근데 필요한 이유 요즘 이족 보행 병기가 별로 안 나옴. 점점 찾기가 어려워짐. 갑자기 이족 보행 병기가 잘 없음. 출고량이 적어지고 있어. 공급이 부족하다고. 음식 리뷰어인데 이제 음식을 리뷰하는 사람인데요. 그게 몸에다 주먹을 꽂아 폭발을 일으킴. 아! 뭐냐? 바쿠구 카즈키 개성 폭발 히어로 지망생 성격 파탄자 화만냄 크헉 대쿠 크헉 크헉. 와 로블록스. 그 와중에 이 스샷 찍은 사람은 AK 들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석유를 훔친 호날두의 결말. AI 그림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느그날두. 경찰에 쫓고 있잖아 호날두를. 지금 잡혔어. 그 와중에 몸 좋은 거 무슨. 요즘에 네 메시 상 타는 거 구경하고. 요즘에 이거 말고도 조금 이제 AI 그림으로 만든 되게 좀 조금 매운 그림들 많거든.
제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들이 많은데 그 보여줬다가는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아서 요거 정도까지 막 이렇게 다양한 게 많아요. 뭐 저기 트럼프 형님이 뭐 있는데 그걸 보여주다가는 유튜브에서 아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좀 요즘 유행하고 있다. 이런 게 AI 그림 붐이 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여자가 돼야 하는 이유. 엄마는 작고 귀여운 애들이 좋던데 요즘 시대엔 위험한 발언이야. 키키토한테 하는 말인데 뭐 어때? 우리나라는 2D 인권이 있어. 여자가 하는 말은 괜찮음.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어머님이 저 블루 아카이브 콘을 쓰는 거 같은데?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